금발라? 예, 금발라. 아, 예, 알고 있어요.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그 김신영 씨가 네. 너무 재밌게 따라해 주셔가지고 푸른 네. 밤에 심지어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아, 금발라 듣고 금발라 듣고 왔는데요. 맞아요. 아, 정말 비슷하네요. 라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아니, 종현 씨가 이렇게 대인배예요. 예, 저 같으면 고소 들어가거든요. 아유, 근데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대인배야, 대인배. 그렇게 홍보도 되고. 예. 김선영 씨가 푸른 밤 애청자인데요. 신디가 쫑디 따라하는 거 듣고 궁금해서 놀러 왔어요. 이런 아, 분들도 있어요. 반대로. 그렇군요. 신디, 푸른밤 종현입니다. 한번 해주세요. 아, 진짜 한번만, 너무너무 궁금해요. 라고. 한번 듣고 싶어요, 이렇게. 아, 진짜, 제가 하는 걸 한 번도 못 들어봤구나. 눈 앞에서 한번 듣고 싶어요. 한번 해볼게요. BGM 준비됐나요? 예. 한번 갑니다. 붉은 낮 종현입니다. 오늘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종현이가 종현이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하는 게 좋을까? 오전과 오후 사이 붉은 낮 종현입니다. 와, 대박이다. 이거예요. 와, 근데 저 예, 진짜 예. 제가 평소에 이제 뭔가 대본 읽을 때 톤을 네. 되게 잘 캐치하고 계시네요. 와, 나 충격적이야, 지금. 아, 충격적이에요? 와, 너무 비슷해요. 다행입니다. 아, 이게 네. 호흡을 너무 똑같이 쓰시네요. 와, 대박. 요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예.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했어요. 라는 그 이 톤이 있더라고요. 예. 와, 너무 신기하다. 야, 예. 역시 신영 씨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예, 예. 붉은 날 종현입니다. 요거 종현 씨 버전으로 한번 부탁드려도 될런지요? 아, 예, 저야 뭐. 네네. 붉은 낮 종현입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왜요? 야, 이것도 우리 한 건 했어. 어디다 쓰세요? 어디다 쓸 거야? 나 어떻게든 쓸 겁니다. 굉장히 오랜간만에 종현이의 영상을 편집을 해서 올리게 되었는데요. 사실 감정적으로 그렇게 힘든 것 같진 않아요. 오랜간만에 마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조금 거리가 떨어져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져서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잠시나마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